나비아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엘파니입니다. 레일보트가 출발하니 머리나 손등을 밖으로 내밀지 말아주세요. 운영 측은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스팀버드도 구매해보세요. 저는 잘 안 읽지만요.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에리니에스 섬이고 가볼 만한 곳은 루키나 분수와 에피클레스 오페라 하우스가 있네요. 왼쪽을 보면 유명한 폰타인 과학원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실험 사고 때문에 새로운 풍경이 탄생하다니 인간의 지혜는 정말 감탄스럽네요. 역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승객분이 두고 내린 물건은 분실물 보관소에 가져다 주지만 문서 기록을 남기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저희 멜류진에서는 펜을 잡기 불편하니까요. 내릴 때 조심하세요. 이번 여정에 해설을 맡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급해 할 것 없어. 에피클레스 오페라 하우스라! 정말 웅장한 곳이네! 이런 데서 공연한다니! 린이랑 리넷이 그렇게 기대하던 것도 이해가 돼! 어라? 저기 분수대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신이시여, 부디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마. 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평안한 일생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해. 우리 둘의 아이가 똑똑하지 않을 리 없잖아. 부부들이 많네. 왜 그래? 아니,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이곳은 루키나 본수야. 폰타인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곳이지. 폰타인의 신혼부부들은 여기서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고는 해. 대체 언제 온 거야? 오빠가 나더러 분수 광장으로 마중 나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기억은 하지만... 무슨 말이야? 여긴 사람이 많잖아. 으이, 무섭게 왜 그래?
그렇구나. 나한테 네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기는 해. 그건 환청이 아니라 물 원소 감지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거야. 우리 가족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거든. 물 원소 감지력?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랑 원소의 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넌 어떨 때 눈물을 흘려? 어?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그냥 대답해줘. 진짜로 슬플 때? 아니면 너무 기쁠 때나 엄청 무서울 때? 그럼 이해할 수 있겠네. 눈물에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있어. 방금 말했듯이 루키나 분수는 폰타인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곳이야. 대지에 떨어진 눈물도 여기로 모이게 되지.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눈물에 담긴 강렬한 감정에서 흘러나온 걸지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 사람보다는 우리 오빠를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만사 태평해 보여도 공연 전에는 엄청 긴장하거든. 너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면 오빠도 긴장을 풀 수 있을 거야. 아, 그것도 그렇네. 얼른 미니를 만나러 들어가 보자. 호수님 왔다고! 약속을 잊지 않았구나. 여행자랑 페이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하지. 네 공연을 놓칠 리가 없잖아.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일찍 온 걸 보니 정말인 것 같네. 아직 관객들이 입장하기 전이니까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아줄게. 티켓을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줘. 오페라 하우스는 지정 좌석제라 사전에 등록해야 하거든. 자, 등록은 됐으니까 티켓만 챙기면 돼. 오, 제일 앞줄인가 본데? 고마워, 리니.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뭘. 저기, 리니 씨! 잠깐 좀 와주세요! 알겠어요. 무대 소품 설치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조수인 코엘 씨가 불러서 잠깐 다녀올게. 우리 먼저 좌석으로 가 있을게. 어서 가봐. 번호를 보니 여기인 것 같은데 일단 앉을까?
저기 여행자, 옆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좋으려나? 아무도 없는데 옆에 앉으니까 엄청 어색해. 너 이 녀석, 그럴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두 분이 불편하신 줄은 미처 몰랐군요. 제 불찰입니다.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나눠도 좋아요. 전 괜찮습니다. 다 들은 거야? 귀가 굉장히 밝구나. 분명 작게 말했는데. 아니다! 속닥거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럼 같이 얘기하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나. 그래! 너도 엄청 일찍 온 데다 맨 앞줄에 앉아있네. 혹시 너도 리니의 친구야? 친구라... 리니 씨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죠. 그럼 아닌가 보네.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 참!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구나! 안녕! 난 페이몬이고 이쪽은 여행자야. 폰타인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법에 맞게 제 소개도 해야겠군요. 저는... 누비에트 씨! 제 공연을 보러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 리니 씨. 이렇게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누비에트라고? 설마... 에?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고 있던데 누비에트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분은 우리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이셔. 봐! 저기는 항상 느비에트 씨 자리였어. 폰타인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미안! 방금 전에는 실례했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신경 쓰지 마세요. 모두 저마다의 위치가 있듯이 저는 최고 심판관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일 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내키지는 않지만 일단 두 분께도 알려드리자면 저기 저 녀석 귀빈석에서 아까부터 저 자세로 있었습니다. 두 분의 눈에 처음 띄었을 때 가장 멋져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얼른 눈치채주지 않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군요. 으에, 물에 신 풀이 나잖아. 엄청 우쭐대는 표정이네. 네가 다 말해줬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나 봐.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럼 더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공연이나 보죠. 폰타인의 물의신과 최고 심판과는 이런 관계인가? 자, 다들 조금만 더 앉아 계세요. 이쪽 준비는 거의 끝났으니까 관객들이 들어오면 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마술 공연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기대돼! 드디어 시작되려나 봐! 미안, 조용히 할게. 에픽클래스 오페라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공연을 맡은 리니입니다! 이쪽은 제 여동생이자 저의 가장 중요한 조수, 리넷입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반가워요. 잠이 덜 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긴장한 상태랍니다. 글쎄요.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오늘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소의 힘과 무관하다는 것,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리넷 또한 신의 눈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신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겠네요. 알 것 같다! 마술과 마법의 차이라는 거지? 자, 다들 기다리느라 지치셨을 테니 바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약간의 준비를 위해 리넷은 잠시 자리를 비울 거예요.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등장해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테니까요. 아차차!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눈 깜빡일 타이밍을 잘 선택하세요. 마술사의 비장의 무기는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만들며 수만 가지 변화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자,
어? 하지만 요새는 다들 이런 전통적인 마술에 질릴대로 질린 상태죠. 그럼 제 마술이 특별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수조 안에 있는 제 동생을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을 거품으로 만든 다음 수조 밖으로 내보내면 되니까요. 이런... 그래서 소품을 잘 점검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뚜껑이 닫히면 공기조차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초보자였다면 지금쯤 허둥지둥 됐겠죠? 다행히 저는 좀 달라서요. 오늘 여러분께 진정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넷! 거기 있어? 너무 멀리 가진 마. 마력이 다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어? 나 여기 있어. 우리가 쉽게 알아챌 정도였다면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겠죠. 마술을 감상할 땐 기술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술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야. 리넷이 나타났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공연은 만족스러우셨나요? 하지만 신비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욱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동과 소멸의 마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답니다. 수조 마술의 허점이 없어 보이는 건 결국 리넷이 제 조수여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해둘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마술에는 행운의 참가자 한 분이 필요합니다. 자, 스태프 여러분, 마력으로 가득한 상자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는 총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곳에, 하나는 관객석 중앙의 통로에 있죠.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다음 순서는 바로 바꿔치기 마술입니다. 행운의 참가자는 저와 함께 각자 상자 안에 들어가서 1분 뒤에 서로 반대편 상자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모두 상자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속임수도 쓸 수 없도록 말이에요. 우와,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리니는 정말 마법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행운의 참가자는 이 추첨기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무작위이며 행운의 참가자가 누가 될지는 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오! 일곱 번째 줄에 3번 관객이군요. 신비로운 1분을 경험하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스태프분께서는 행운의 참가자를 마술 상자 옆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상자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긴장 푸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했답니다. 안에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마술이 중단되면 어디로 보내질지 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메로피드 요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상자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카운트다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60, 59, 58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조금 빠르거나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두운 상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여러분께서 목소리로 시간을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아참, 장난치시기 없기예요. 30초 만에 60을 세워버리시면 곤란하다고요. 저렇게 말하니까 빨리 세고 싶네. 이런. 여러분 표정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연습부터 해볼까요? 60, 59, 58. 자, 따라해보세요. 60, 59, 58. 네, 바로 그 속도예요. 계속 유지해주세요. 그럼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에 반대편 상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54, 53, 52. 느비에트, 너는 왜 같이 안 세? 전 속으로 세겠습니다. 소리는 이미 충분히 크니까요. 제 신분과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니 전 신경 쓰지 말고 공연에 집중해 주세요. 알겠어. 표정이 너무 엄숙해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 40! 39! 38! 리니 씨, 들리세요?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아직 마력의 방향을 확인 중이라. 혹시라도 관객석 위쪽 같은 이상한 곳으로 전송돼서 떨어지면 공연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말은 저렇게 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 어라? 무슨 소리지? 너도 들었어? 나도 모르지. 에이, 됐어. 어차피 사람들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25! 24! 23! 어떻게 된 거죠, 리니 씨? 아직 상자에 계신 것 같은데요? 실수로 장수를 떨어뜨려서 다시 붙이고 싶은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공연이 더 중요하니까 장식은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순 없죠. 제 공연에는 한치의 오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직 20초나 남았으니 걱정 마. 19, 18, 17. 이런 돌발 상황이 참 많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씩 세는 게 좀 피곤하긴 하죠. 10초 정도면 충분해요. 대충 준비가 끝났네요. 에휴,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렵다니까요. 저처럼 숙련된 마술사도 한 번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답니다. 잠깐! 저 혹시 뒤쪽에 있나요? 안쪽은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네요. 뭐라? 또 실패한 건가? 어디 다시 한 번? 7! 아, 여러분! 잠시만요! 5! 4! 짠! 망했다! 이번 건 뭐요? 짜잔! 얍! 이것도 마술의 일부인가? 리니 씨, 이제 무대를 원래대로 되돌리실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설마 진짜 사고인가? 저 상자 안에는 사람이 있었잖아! 공연을 중지합니다. 의료진은 절 따라오고 경비대는 현장을 지키면서 공연 관계자를 전부 통제하세요. 출입구는 일시적으로 봉쇄합니다. 맞아! 사고라면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가 아니라면... 정의의 신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줄 알아. 두 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무슨 일인지 알아낼 테니까요. 마술 상자 안에 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은 코일.
리니 마술단 소속 스태프였더군요. 무대에서 터진 폭죽이 수저 위쪽의 밧줄에 불을 붙였고 그것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있던 게 추첨됐던 관객이 아니라 코일이었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해보니 그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현재 행방불명인 상황이고요. 이건 단순한 공연 사고가 아닙니다. 소녀 연쇄 실종 사건과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소녀 실종 사건이라고요? 소녀 연쇄 실종 사건? 샤를로트가 말했던 그 사건이구나! 알겠군, 알겠어. 이런 뻔한 수수께끼를 피날레로 삼다니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닌지 싶은데. 무소불능의 위대한 마술사리니 그가 바로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 아닌가? 조라뇨? 이번 일은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이 모든 건 마술 공연 도중에 일어났어. 선택된 소녀는 사라졌고 죽은 자는 그대의 공연 주수지. 이제 보니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오프닝 멘트도 꽤 도발적으로 느껴지는군. 그럴리가! 정말 리니라고? 하지만 리니는 계속 무대 이상자 안에 있었잖아. 우리랑 대화도 했었고, 게다가 전부터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잡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 논쟁은 여기까지. 프리나님, 방금 그 발언은 리니 씨와 그 동료들에 대한 고발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 난 그냥 녀석이 지금 고발을 입에 올리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보리나님의 분석은 진짜 일리가 있어. 직접 정의를 실현하실 생각인가 봐. 마술 속에 감춰진 납치와 살인이 보리나님의 한마디로 밝혀지다니. 그야 물론이지. 하지만 난 이렇게 뻔히 보이는 진실보다는 눈앞의 상대에게 더욱 관심이 가는걸? 거기 이국의 여행자, 너라면 분명 도움의 손길을 주겠지? 그야 지난번에 리니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럼 됐네. 사실 저 여행자와 나는 첫 만남에서 대결을 펼친 바 있지. 그땐 리니의 도움 덕에 나와의 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지만 세상에 무승부보다 더 따분한 게 있을까? 언젠가 반드시 승패를 가려야 한다면 오페라의 클라이맥스에 터뜨려줘야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어? 그땐 제가 지지 않았었어? 알겠습니다. 고발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진행돼야 하겠죠. 여행자, 프리나님은 당신을 대결 상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단 저 장황한 연설은 무시하고 당신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리니 씨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그의 대리인이 될 의향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심판은 내일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양측 모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유롭게 조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리니와 그 마술단에 소속된 자들은 모두 오페라 하우스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 외에 관객 여러분은 경비대의 확인을 받은 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드높은 명성을 가진 여행자가 과연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정말 기대되네. 리니! 방금은 많이 놀랐지? 당연하지! 눈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 사실 나도.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어쩌다 코엘 씨가. 방금은 남들 앞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뿐이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너희는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응. 날 믿어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겠지만 내가 볼 땐 모든 게 의문투성이야. 무대에서 발생한 일이 단순한 사고인지 왜 거기에 코엘 씨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추첨된 관객이 갑자기 종족을 감춘 건 역시 알 방도가 없고 누군가가 꾸민 짓이라면 대체 어떻게 한 걸까? 그 마술의 트릭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분 안에 모든 걸 끝내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야. 책에서 그랬어. 불가능한 일은 일어날 수 없으며 일어난 이상 가능한 일이라고. 시내에서 책 읽으며 돌아다닐 때 샀어. 어때? 멋지지?
내가 따로 모은 비상금으로 산 거야. 여행 경비에서 훔친 거 아니야. 귀엽네. 보는 눈이 있네. 그래. 나도 침울해하지만 말고 빨리 평소 모습을 되찾아야겠어. 하지만 리넷과 난 경비대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어서 우리만의 힘으로 누명을 벗기는 어려워. 네가 내 대리인이 되어줘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너희들 뿐이야. 너희들만 믿을게. 응, 걱정 말라고. 참, 조사를 해야 하니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리니가 공연할 때 리넷은 어디에 있었어? 아, 그건... 그게 마술의 핵심 비밀이라. 마술의 비밀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오빠. 맞아. 이렇게 큰일이 난 이상 마술 트릭도 분명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테니까. 하... 아쉽네. 마술사에게 마술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창작물이나 다름없는데. 하지만 그 비밀이 사건의 진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지. 마술을 설명하려면 여기를 벗어나야 해. 우리가 경비대와 얘기해볼게. 너희는 무대랑 관객석 쪽을 조사해줘. 알겠어. 사람들이 모두 가버리기 전에 얼른 가자. 명탐정 드디어 출동이다. 안녕 경찰 아저씨. 조사는 잘 돼가? 아, 네가 프리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국의 여행자구나. 미리 말해두는데 이 난장판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 중 하나였지. 입단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더군. 조수는 주로 소품의 설치 및 점검, 그리고 무대에서 공연을 보조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일을 하지. 관객 속에서 봤겠지만 수조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상자 안에 있던 코엘을 덮쳤어. 그게 바로 의문점이지. 우리도 조사 중이지만 그 소녀는 아직도 찾지 못했어. 보다시피 마술 상자는 정확히 수조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밧줄은 폭죽에 의해 끊어졌지. 단순한 사고라 하기에는 우연의 이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라면 전부 설명되지.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리니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너희는 그와 친한 친구인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알고 지낸 지 좀 되긴 했지. 오래 알고 지낸 것도 아닌데 너희의 신뢰를 얻어서 대리인으로 나서기까지 하다니. 세상에 마술은 없지만 마술사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건 확실하군.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봐왔어. 증거라는 측면에서 사람은 전혀 신뢰할 수 없지. 미안, 내가 워낙 직설적이라. 좋은 뜻으로 한 말인 걸 알아줬으면 좋겠군.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현장을 조사해봐. 뭔가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범인이 누구든! 근데 왜 그 사람인 거지? 이상하네. 조사팀 쪽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추첨기에 문제가 있다던데?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선택됐으면 범인이 움직였겠어요? 잠깐 실례 좀 할게. 우린 린이랑 리넷을 도와 사건을 조사하는 중인데 방금 말한 추첨기 이야기는 뭐야? 그 둘을 돕는다고? 그건 좀 어려울걸? 공연 당시 린이가 무작위로 행운의 참가자를 뽑았다는데 나중에 그 소녀가 사라졌잖아? 우린 아무래도 그 추첨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조사를 해봤지. 확인해보니 추첨기는 무작위가 아니었어. 아무리 돌려봐도 결과는 고정되어 있더라고. 알다시피 오페라든 심판이든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앉게 될지 리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소리지. 확실히 우리 좌석도 리니가 잡아준 거였지. 이제 내가 왜 어려울 거라고 했는지 알겠지? 리니에게 불리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단 기록해둘게.
있는 거야? 아, 마술단 소속 인원은 전부 주요 용의자라 경비대가 이곳을 봉쇄하고 증거를 찾는 중이야. 좌석 배치가 예약제로 이루어지는 덕분에 예약자 명단에서 실종된 소녀의 신원도 파악했지. 물론이지, 기밀 정보도 아니니까 실종자 수색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녀의 이름은 할시, 폰타인 출신의 화가야. 나름 유명세가 있더군. 오페라 하우스를 자주 찾는 편은 아니지만 장작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공연을 보러 왔던 거라고 해. 마술단 사람들은 다들 할시를 모르더군. 그녀의 대인관계도 조사해봤지만 용의자와 원한이나 이해관계는 없었어. 즉,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특징과 동일하지. 예전 사건의 피해자들도 무작위로 선택됐던 거야? 적어도 우리가 보기엔 그래. 모두 젊은 나이의 여성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어. 그렇구나. 별 말씀을. 혹시라도 그 사람을 찾으면 우리에게 꼭 알려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 이게 끊어져서 수조가 떨어진 것 같아. 밧줄 자체는 튼튼해 보이는데 폭죽 때문에 불이 붙다니. 왜 그래?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 여기 이 부분! 재질이 달라! 거의 다 탔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무거운 걸 고정하는 밧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좋아! 내가 다 적어둘게! 이 근처에서 조사 중인가 보네? 나도 마침 관심이 있거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서로 공유할 수도 있을 거야. 안 그래? 근데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서. 그럼 내 추리부터 들어볼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소리라고 생각해. 소리? 아! 카운트다운 할 때 났던 그 소리 말하는 거지? 맞아. 엄청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아마 관객들 대부분이 들었을 거야. 그땐 다들 마술을 기대하고 있던 터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요한 단서가 됐지. 일리 있어.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난 그게 리니의 동료. 예를 들면 리넷이 수조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였다고 봐. 폭죽이 터지는 순간에 칼로 밧줄을 잘라서 수조를 아래로 떨어뜨린 거지. 그렇다고 하기엔 소리가 너무 크지 않았나? 균형을 제대로 못 잡고 발에 세게 디뎠나 보지. 그건 그렇네.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그래도 덕분에 생각났네. 그 소리는 대체 뭐였지? 오빠가 아직도 경비대랑 얘기 중인데 쉽지 않네. 아마 우리와 동행할 사람이 붙겠지만 뭐 상관없겠지. 그래, 거기 너.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둘. 어서 와봐.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우리 말이야? 맞아. 너희들도 가시덤불을 해치고 나아가 진실을 밝히려는 거지? 보아하니 폰타인 출신도 아닌 것 같고. 응, 맞기는 한데 너희는 누구야? 가시장미회라는 이름은 물론 들어봤겠지? 분쟁 중재, 보호 제공, 문제 해결, 무엇이든 처리해주는 민간 조직 가시장미회. 그리고 이 몸이 바로 그 유명한 가시장미회 현임 회장 나비아지. 뭐 우리 쪽 규칙대로는 다들 날 보스라 부르지만
시종인 실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르시아, 인사 올립니다. 아가씨와 관련된 일상 업무 전반을 맡고 있지요. 네? 보스였다가 아가씨였다가 대체 뭐냐고. 사실 내가 2대 회장이라 다들 예전 호칭으로 나를 부르거든. 죄송합니다. 보스라는 호칭이 더 마음에 드신다면 그렇게 바꿔 부르겠습니다. 에이, 됐어 됐어. 너희도 보스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나비아라고 불러. 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가시 장미의 소속도 아니잖아.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자고. 일단은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맞아.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계속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거든. 지금으로선 아무리 봐도 리니가 흑막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열심히 단서를 찾는 중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 직감은 누구보다 정확하거든. 프리나는 단번에 리니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 늘 이런 식이야. 그때 심판관이 고발하는 거냐고 말을 끊었던 것도 이야기가 멀리 새는 걸 막기 위해서였지.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심판 절차가 시작되거든. 프리나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물러설 리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물의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넌 어떤데? 물의신이 재미있는 양반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관점까지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 자, 내가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했으니 이제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할 차례야. 뭐? 방금 것도 질문으로 치는 거야? 아, 몰라. 아무튼 걱정 마. 너희에게도 가치 있는 질문일 테니까. 너희는 심판을 오페라 보듯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건... 그 이유는? 마르시악 실버! 내가 그랬지! 이 둘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고 말이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훌륭한 대답이군요. 사람들이 아무리 흥미로운 각본을 기대해도 심판은 사실에 입각해야 하는 법이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보스... 그래, 그래! 그만하면 됐어! 어쨌든 네 답변은 마음에 들었어! 합격이야! 일단 준비 좀 할게! 이따 같이 조사하자! 너희를 내 조수로 써주지? 잠깐! 그건 또 무슨 전개야? 싫어? 그럼... 내가 너희 조수가 될게! 파트너도 좋고 마음대로 해! 난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야지! 흥! 딱히 아가씨를 지켜세우는 건 아닙니다만 이분의 직감은 진실로 통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겁니다. 두 분은 친구의 누명을 벗기길 원하고 저희는 실종사건의 진실을 원하죠. 그런 면에서 저희의 목적은 일치합니다. 맞는 말이야. 이 아저씨는 말을 엄청 잘하네. 넌 어떻게 생각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준비 좀 하고 있을게. 이따가 마술 트릭을 공개할 때 꼭 불러줘. 미안하지만 지금 오페라 하우스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어. 나가고 싶으면 신분 등록을 해줘. 아, 우리는 리니와 리넷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넌 여기서 계속 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응, 최고 심판관님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로 출입인원은 모두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하지.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실종된 소녀가 이곳을 빠져나갔을 리 없어. 그때도 어려웠을걸?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내가 입구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리니의 공연이 안 보여. 난 참 운도 없지. 난 아무리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와도 쭉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문을 통해 나가는 건 고사하고 문 가까이 다가오기만 했어도 눈치를 챘을 거야. 멜리즈는 그런 일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소녀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네. 알겠어! 소중한 정보 고마워! 공연장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전부 확인한 것 같아! 리니 쪽은 경비대랑 얘기가 끝났으려나? 얼른 가보자! 곧 마술의 비밀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록 하죠. 참고로 저는 감시뿐 아니라 모든 과정도 기록할 겁니다.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 수만 있다면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그런 칠한 말은 됐습니다. 제 업무일 뿐이니까요. 너희도 왔구나. 그런데 이쪽은? 난 가시장미회의 엔젤, 권총의 탄환보다도 강력한 조력자. 미안 그냥 나비아라고 불러. 이 둘의 파트너지. 이번 사건에 호기심이 생겨서 함께하게 됐어. 이쪽은 내 동료들이야. 같이 움직여도 괜찮지? 난 상관없지만. 오, 새로운 조력자였구나. 저야 더할 나위 없이 고맙죠. 그냥 관심이 가서 괜히 끼어드는 거야. 이 정도 규모의 마술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칭찬 고마워요. 그럼 슬슬 내려가 볼까요? 내려간다고? 이 마술 상자 밑에는 바꿔치기 마술을 위한 비밀 세계가 숨겨져 있거든. 공개하기 전에 다들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요? 괜히 뜸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술의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하려면 마술의 디테일을 떠올려봐야 하는 법이죠. 어? 여기 원래 풍선이랑 장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다 없어졌어. 훌륭해요. 하지만 진실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문 뒤쪽? 안쪽을 말하는 거야? 난 원래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대단해. 첫째 줄에 앉아있어서 잘 안 보였을 줄 알았는데. 원래는 문 뒷면에 꽃무늬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평평한 나무판이 됐죠. 이 두 가지 특징을 합쳐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정답이야. 자, 우선 내려가서 설명할게요. 오, 마술 상자 아래에 지하 통로가 있었네. 이 공간을 봤으니 다들 대충 눈치채셨겠죠? 두 마술 상자는 지하 통로 양끝 입구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이 카트 보이나요? 행운의 참가자가 들어있는 상자는 이 카트를 통해 건너편으로 보내지죠. 이 카트는 상승, 하강, 회전이 가능해서 상자가 정확한 방향을 향하도록 할 수 있어. 아하! 그래서 이중 상자를 쓰는 거구나! 네. 안쪽 상자는 관객이 들어가면 내려가서 카트를 타고 이동하죠. 바깥쪽 상자는 무대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아, 그런 거였구나! 상자가 내려가고 나면 카트는 여기 있는 장치를 통해 나머지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해요. 안에 있는 관객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 느껴지고 밖으로 나왔을 땐 무대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게! 계속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한 번 나오기도 했었잖아! 아, 그거? 그건 리넷이 축음기를 사용해서 연출한 거야. 스태프와의 대화는 사전에 녹음해둔 거였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난 이미 지하 통로를 통해 반대편 상자로 이동한 상태였고, 저 사다리로 말이야. 리넷은 어디에 있었는데? 난 상자 뒤쪽에 공간 안에 있었어. 그렇구나! 그래서 스태프의 대사에 맞출 수 있었지. 참고로 마지막에 상자에서 나온 것도 나였어. 쌍둥이라 옷만 갈아입으면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거든요.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와 리넷 둘만이 펼칠 수 있는 공연이니까요. 그랬구나! 그랬어! 어라? 아까 전부터 계속 감탄만 하고 있네. 리넷은 한 번 나온 다음 상자 안으로 돌아가서 카트의 상자가 올라오기 전에 지하 통로로 뛰어들면 탈출 성공인 거죠. 그리고 제가 관객석에 있는 상자에서 걸어 나오면 마술 완성! 이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상자 안에 있던 건 코엘이었고 관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사건만 없었다면 정말 멋진 공연이었을 거야. 이런 트릭으로 완성됐을 거라곤 난 평생 상상도 못했을걸? 그런데 설마 누군가가 그 마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줄이야. 한번 주변을 둘러봐도 될까? 왠지 단서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중요한 사건 현장이라 리니와 리넷은 남아있을 수 없으니 두 사람은 이만 데려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잠깐 한눈 판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너희만 믿을게, 부탁해.
이건 뭐지? 밧줄에 갈고리가 묶여있네. 희한한 것들이 잔뜩 있어. 다른 마술에 사용되는 소품 같은데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모르겠다. 일단 적어둬야지. 바닥에 물이 있군요. 모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여기에 물이 있는 거지? 아, 알겠다! 병 안에 물을 담은 다음 병을 뒤집으면 물이 사라지는 마술 있잖아! 이 깨진 병은 카트가 지나갈 때 부딪힌 걸까? 아니, 카트는 항상 레일 위에서만 이동하니까 이 거리에서 부딪힐 리가 없어. 일단... 이거 추첨됐던 소녀가 입고 있던 옷 맞지? 옷만 남기고 사람은 사라졌더라. 그러게! 납치라 하더라도 겉옷을 벗어서 데려갈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 나 탐정 안 할래.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사람도 드나들 수 있어 보이는군요. 범인이 이곳을 통해 빠져나간 걸까? 혼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상태라면 좁을 것 같군요. 하지만 다른 출입구는 없잖아. 맞아! 이것도 적어둬야겠다. 아래쪽도 대충 조사는 끝난 것 같네. 응, 일단 위로 올라가자. 이걸로 현장 확인은 다 끝난 거지? 마르시아기 돌아오면 단서를 정리해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가씨. 경비대 쪽에서는 뭐라고 해? 범인이 환풍구로 도망친 거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환풍구는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로 이어진다더군요. 경비대가 면밀히 확인했지만 공연 도중이나 사건 발생 이후에 지하실에서 나온 자도 숨어있던 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통로는 밀실 상태였다는 거네? 뭔지 알지? 소설에서 자주 나오잖아.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네. 할시의 실종도 코엘의 죽음도 설명이 안 돼. 프리나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알 것 같네. 지금 있는 단서는 전부 리니와 리넷을 가리키고 있잖아. 우리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고발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군요. 고발의 심판이라. 고발이 성립되면 그대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야? 응, 오페라 하우스의 심판 절차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최고 심판관과 개시 판결 장치는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지. 맞아. 판결 에너지가 바로 그 과정에서 생성되거든. 양측의 진술, 대리인의 변론, 증인의 증언, 거기에 관객들이 내뿜는 감정까지 모두 개시 판결 장치에 나타나지. 간단히 말하자면 개시 판결 장치는 자의식을 가진 또 하나의 심판관이라고 보면 돼. 최고 심판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 걸 방지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양측의 발언이 끝나면 최고 심판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 역시 개시 판결 장치의 참고 자료로 사용돼. 마지막으로 관료가 개시 판결 장치에게 질문하고 장치가 도출한 결과는 정의의 의지로 받아들여지지. 최종 결정권을 저 커다란 녀석이 쥐고 있는 거라니. 난 느비에트일 줄 알았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둘의 판결은 항상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폰타인 사람들은 최고 심판관님을 무척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 경비대로부터 또 다른 전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저희 모두 이곳을 떠날 수 없다더군요. 에? 어째서? 저희 지금 리니와 리넷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저희도 사건 관계자가 된 거죠. 우리가 외부자와 공모해서 사건을 뒤집어 엎는 걸 우려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건의 주요 정보를 누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꽤 골치 아프겠지. 탈출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에헤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경비대 쪽 말도 일리는 있으니까. 아, 그나저나 밥은 그쪽에서 챙겨주려나? 물론입니다. 다만 선택의 폭이 좁아 각자의 입맛까지는 고려할 수 없고 영양균형도 장담할 수 없을 테지요. 그럼 여기서 단서를 정리해보자. 원래는 폰타인 성에서 제일 유명한 디저트 가게 데려가려고 했는데 향긋한 차랑 달콤한 게 있어야 느긋하고 우아하게 추리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나 갑자기 억지로 탈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농담! 농담이야! 디저트가 없어도 진지하게 할 거라고! 게으름 피우지 않아! 어? 디저트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 가게로 갈 수 없으면 여기서 만들면 되지! 에? 여기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아가씨. 여러분, 절 따라오십시오. 어째서 조리기구를 들고 다니는 거야? 아가씨께서 언제 어디서든 베이킹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 설탕, 아몬드, 전부 있습니다. 역시 너희들이야. 그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줄 테니까. 저 세 사람 진짜 이상해. 맛있는 냄새! 구울 때부터 향기로워서 참느라 힘들었다고. 실버랑 마르시아한테 뭘 잔뜩 들고 다니게 하길래 디저트 만드는 것도 두 사람에게 시킬 줄 알았는데 머랭을 치는 것부터 아몬드를 가는 것까지 전부 직접 하는구나. 저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아가씨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머랭을 치다니 옷에 튈까봐 걱정되지 않아? 아가씨들이 꼭 차나 마시고 피아노나 치라는 법은 없잖아. 난 그냥 디저트를 만드는 게 좋을 뿐이야. 머랭 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팔 힘이 엄청 필요하거든. 제대로 안 하면 마카롱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 자, 와서 맛들 봐. 갖고 오는 마카롱이라고. 한 사람당 3개씩. 3개! 겨우 3개?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질걸? 그런 상태로는 사건을 추리하기 어렵잖아. 홍차도 준비됐습니다. 아가씨가 가장 좋아하시는 차지요. 꽃향기가 농후해서 마음을 진정시켜준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일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앞서 말했듯이 지하 통로는 일종의 밀실이었어. 하지만 그 밀폐된 환경에서 리니와 리넷을 제외한 다른 범인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지.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동기가 전혀 없어. 맞아! 게다가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 지하 통로에 있던 꽃병이나 공연 중에 들렸던 소리를 생각해보면 할시와 범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과정에서 꽃병이 깨졌고 옷만 남은 채로 납치당했다라. 모두가 보는 데서 추첨이 된 거라 옷을 벗기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한 걸까? 가능성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맞아. 우리가 찾은 단서 중에 제3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건 없어. 근데 실종된 소녀 할시든 목숨을 잃은 코엘이든 피해자에 속하는 인물인데? 혹시 할시가 코엘을 없애기 위해 마술 도구에 손을 쓰고 혼자 도망친 건 아닐까? 맞아. 마술 도구에 손을 쓰려면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해. 게다가 할시에게도 동기는 없어. 경비대원도 할시는 마술당과 왕래가 없었다고 했잖아. 더 꼼꼼하게 뒤져봐야 하나? 지금 찾은 걸로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야. 근데 나비아가 만든 마카롱 진짜 맛있다. 향긋하고 바삭하고 너무 달콤해.
당연하지. 자신 있는 요리거든. 근데 페이몬, 너 벌써 다섯 개나 먹었어? 응? 다섯 개라고? 아니야, 딱 세 개야. 내가 다 세고 있었다고. 아, 괜찮습니다. 제 나이에는 단 것을 덜 먹는 편이 더 좋거든요. 아니야, 먹고 싶었던 건 맞는데 실제로 몇 개 먹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줄어들잖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너까지 날 못 믿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마카롱을 두 개 더 먹었으면 그 마카롱은 지금 바로 뱃속에서 돌로 변할 거야. 알았어. 대화에 집중하다가 누가 실수로 많이 먹었나 보지. 별일도 아닌데 뭘. 마르시아, 불 다시 지펴. 응? 뭐 하게? 마카롱은 한 사람당 세 개씩이니까. 그래, 너무 번거롭잖아. 알겠습니다. 계란, 설탕, 아몬드 전부 있습니다. 아, 응. 베이킹을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좋아, 디저트 타임은 여기까지. 난 주변을 더 둘러볼게. 아직 이렇다 할 건 못 찾았지만 시간은 남아있어. 너희는 대리인이니까 계속 추리를 해봐.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하면 안 되잖아. 알았어. 도와준 데다 먹을 것까지 줘서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 가시장미회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르시악, 실버, 가자.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돌아올게. 이참에 생각을 좀 해보자. 곧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 어려울 테지만 미리 걱정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하자. 내 노트도 줄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